세상에 이 팔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잖아. 내 거야. 아니 제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내 거라고? 왜 이렇게 부렁차? 아, 근데 아, 아, 어머,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왜 이렇게 힘이 세? 근력도 만점. 아니, 괜찮아, 괜찮아. 가지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효자 아들이 탈탈탈 다 틀어줄 거야. 우리 판다답게 해줘 손님들은 집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고 계신가요? 네, 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쓴다 게시판 확인을 해봐야겠죠? 선생님, 확인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유현님은요,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를 도맡아서 하는데요, 여름엔 벌레가 꼬이지 않게 자주 버려야 해요. 저절로 부지런해진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인정. 자, 김준희님, 저는 집에서 현관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해요. 현관은 가족들이나 손님이 오실 때 처음 맞이하는 곳이라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중요한 일을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와! 멋있는 말입니다. 오, 진짜 멋있어요. 멋져요. 너무너무 잘했어.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예, 사장님.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오늘 당첨자는 김준희님! 김준희! 그리고 오늘 스타맨은 마담배의 기적 박용준 선생님! 선생님! 스타맨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자,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 쏜다. 김준희님께 돌아갈 선물은 스탑!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8개! 김준희님에게 우리 바나나 사장님이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8개를 선물로 쏩니다! 싸요, 싸요! 진짜 나 말리지 마요! 나 이거 마담배 다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다 뿌릴 거니까! 아니, 그러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담배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네. 잘할 수 있도록 네. 주면 좋죠, 뭐.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학을 좀 더 쉽게 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아, 팁이라. 딱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사실은 믿기지 않겠지만 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아, 정말 싫어 생각하면 진짜 싫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하답니다. 맞아요. 아셨죠?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아는 문제 10번 100번 푸는 것보다 틀린 문제 하나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해요. 마담배 생각하면서 틀린 문제 꼭 짚고 가도록 하세요. 맞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판단화 편을 좀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수학 힘들고 지칠 때 선생님의 강의를 찾아오세요. 네, 안녕. 밤이 늦었어요. 제가 이 어두운 밤길 아, 제가 찾아. 아니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당신이 제일 위험해요. 이거 오세요. 이거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이고 난이야. 그럼 오빠 갈게. 내일 보자. 참도 조심해서 오고. 알겠어, 알겠어. 고생했어, 잘 가. 안녕. 아, 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학기인데, 새로운 학기일수록 또 이제 수학을 아주 내 걸로 확 만들어버려야지. 이 마담배를 타고 이 거친 수학의 바다를 음파. 이렇게 맞나? 음파. 맞나? 음파. 이렇게 해양을 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양을 쳐서, 후! 갈 거야.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다 팔아요.